시트를 머리에 얹은 오가다는 잠이 든것 같았다. 레일을 구르는 기차 바퀴 소리가 정확한 간격으로 울려온다. 규칙이 무엇인가를 골수에 새겨넣듯 새겨진 곳에 또 새기고 또 새기며 영원히 그리할 것처럼 사람은 사라지고 그 소리만 남을 것처럼 기차는 커다란 밤의 아가리 속을 뚫고 남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희미하게 떠도는 불빛 아래 오가다뿐만 아니라 대부분 승객은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불빛과 바퀴 구르는 소리와 칠흑 같은 창 밖의 어둠, 그리고 잠들어 버린 각양각색의 얼굴들. 찬하는 생명의 삶의 부재 같은 것을 느낀다. 들국화 코스모스도 없는 한 마리의 나비도 없는 철로 연변에 야적된 석탄을 비추며 반사하던 둔중한 빛마저 없는 성명과도 같은 어둠은 어디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찬하는 어떤 전율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도착한 그곳도 저 깊이 모를 창밖에 어둠과 같은 어둠이 있을 뿐일까? 어둠은 삶이 끝난 곳을 생각하게 했지만 찬하는 그 항구에 있다는 한 여인 곁에 당도했을 적에도 한 줄기의 빛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가고 있는 것인가? 뚫을 수 없는 막막함이 있을 뿐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기차를 탄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실오라기만한 희망이라도 가졌더란 말인가? 마음의 한 오락이라도 가져보고 싶었더란 말인가? 아니야, 결코 그렇지는 않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울 방법이라도 있다면,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한 과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까? 내가 그때 이혼을 반대한 것은 형수에게 오명을 씌웠기 때문이었다. 내어 쫓긴 게 아니었고 스스로 떠났다는 것은 잘된 일이지. 그들의 생활은 깨졌어야 했어. 만일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임명희라는 여성은 종잇장이 되어 바스라지고 말 것이다. 어떠한 오명, 어떠한 환난을 겪더라도 그분은 조씨 일문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했다. 형을 위해서라도 그는 비로소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이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을 권위나 재물이나 힘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병적인 그의 유희 심리, 인생은 유희가 아닌 준열한 것임을 그는 깨달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생은 늘 준열하였다. 가진 자에게는 인생은 유희였었다. 찰나주의, 향락주의, 행복을 희고하는 소박한 마음은 재물로 하여 권위와 힘에 의하여 썩는다. 그것은 생성하여 노화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치 때문일까?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젊은 것인지 모른다. 소망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소망은 먼 곳에 있고 탐욕은 가까운 곳에 있다. 탐욕은 손에 넣기 쉬워도 진실은 잡기 어렵다. 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맑은 물줄기에서 일탈한다. 숫자만 기억하고 숫자만 믿으려 한다. 숫자는 질이 아니다. 양이다. 양은 원래적인 것. 그러나 사람들은 원래적인 것을 조작한다.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숫자를 믿는 것일까? 신봉하는 것일까? 찬하는 담배를 붙여 문다. 이곳저곳에 모래 무덤을 만들어 보듯 찬하는 이곳저곳 나누어서 생각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 만주로 꽤 잦은 여행인데 그 여정보다 항상 길었고 목적지도 없었던 생각의 여행. 화살 같은 기찻길 뱃길과는 달리 항상 미로였을 뿐이던 생각의 여행. 육신은 두고 저 혼자 미로를 헤매며 부유하는 영혼을 위하여 이따금 벗이 되어주는 것은 담배였고 담배에 불을 당길 때 그는 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작년 정월이던가 서울역에 내린 것은 밤이었다. 임신한 아내를 동경에 남겨둔 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만주 방면을 방황했던 찬아는
양력설이 지난 며칠 뒤 부산으로 직행하여 관부 연락선을 탈까 하고 망설이다가 서울역에 내렸던 것이었다. 구내식당은 환하게 밝았다.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들렸던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명의를 만났다. 결국 그것으로부터 사건은 발생한 것이며 사태는 방향을 꺾었던 것이다. 형수님은 그분답지 않게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약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우두커니 빈 찻잔을 내려다보며 혼자 앉아있던 명희의 모습이 뚜렷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자동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활자같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가만 있자, 가만 있자. 찬아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쳤다. 친구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찬아는 담배를 꺼내다 말았다. 괜찮아요, 피우세요. 괜찮습니까? 네, 담배 냄새 괜찮아요. 그보다 생각나는 일이란? 아마 형수님이 전에 계시던 학교 출신이시지요? 무슨 사건 때문에 신문 지상에서 이름을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일본인 한 사람에 긴 사건이었지요. 계명회 사건 말이군요. 맞습니다. 계명회 사건. 유인실에 관한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애라면 제가 가르친 제자예요. 토막을 내어 잘라버린 듯 어째서 그때 자동차 안에서 한 이야기를 잊고 있었을까? 산장에서 인실 씨를 만났을 때 전혀 그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형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그쪽에서 말을 했을 때도 백지처럼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을까? 찬아는 기가 막힌다. 그러나 그날 밤 우연한 만남으로 하여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야기되지 않았었던가. 분노 때문에 전신이 불타듯 했던 찬아 머릿속에서 그런 에피소드쯤 지워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형의 멱살을 잡았으며 험악한 말을 내뱉었던 그런 일은 찬아 생애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하물며 신성불가침과도 같은 형에 대하여 동생과 아내가 간통을 하였으니 누이를 데려가라 하며 인명빈에게 비수를 꽂듯 말하던 그 악귀 같았던 형의 얼굴. 각본대로 연기하면서 즐기던 형의 얼굴.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째서 그 부분이 새까맣게 지워졌을까? 의외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도 그같이 지워가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성은 어느 곳에나 발판을 놔야 하는가? 그래, 이성을 믿는 것은 감정을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찬아는 명희와 나눈 그 대화의 한 토막을 잊은 것을 단순히 건망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다. 찬아가 오가다와 함께 최첨단 댁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명희의 소재를 안 이후의 일이다. 명희를 찬아 혼자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더 이상 명의가 부서진다는 것을 찬아는 두려움 없이 생각할 수 없었고, 또 명의가 만나주지 않을 것도 뻔한 일이었다. 해서 최첨판 댁을 방문하여 길상을 만난 뒤 통영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유인실이 동행해줄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유인실의 경우도 찬아와 비슷했다. 오가다와 자신 두 사람만의 여행은 인실의 양식이 용서치 않았다. 그보다 오가다와의 여행은 생각한 일조차 없었다. 옛날 친구 같았을 때 일본서 함께 조선으로 나온 일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의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배경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인실의 처지는 각박했고 달콤한 꿈을 꾸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찬아하고 함께 간다면 여행 못할 것도 없었다. 출발은 인실이 하루 먼저 했다. 그는 진주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코 시초에는 방관자였던 조찬아는 당사자가 된 셈이었고, 여행의 목적에도 찬아 편이 더욱더 절실하다는 걸 결과가 되었다.